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런지의 정석을 배워볼 텐데요. 죄송해요, 오늘 방청객이 한 분 계시고요. Side lunge 같은 경우에는 런지를 옆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간단한 원리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런지는 골반 너비의 다리를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다리가 일직선으로 뒤로 나갔다 돌아오죠. 사이드 런지 같은 경우에는 골반 너비에서 스타트를 걸어서 한쪽 다리가 옆으로 가는데 이 골반이 그대로 스퀘어 일직선 상태의 골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뻗어졌다가 다시 안쪽 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고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해서 가져오면은 그게 하나의 사이드 런지고요.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많은 분들의 유연성이 달라요. 고관절의 안정성도 다르고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보행 같은 경우에는 런지 포지션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사이드 방향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골반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런지를 취하자마자 골반이 이런 식으로 빠져버려요, 옆으로. 사이드 런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쪽 다리를 지탱하고 옆으로 진행을 한다면 골반부터 무릎과 뒤꿈치에 다리가 일직선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때문에 얘네는 그냥 가만히 떨어지고 뒤쪽으로만 빠지는 형태로 움직였다가 얘네가 안쪽 허벅지에 힘을 유지한 상태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내가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내 무게중심이 몸통에서부터 이 골반대까지 같이 이동해서 뒤로 체중을 늘리기 때문에 옆에서 보게 되면 골반이 뒤로 빠져요. 여기에서부터 다 연결된 상태로 지지가 되고 이 골반이 앞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뒤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골반을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리를 너무 넓지 않게 서주시고요. 가장 기초 자세예요.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발바닥 여기 이 안쪽 날 있죠? 안쪽 날로 바닥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렇다고 뒤꿈치가 옆 날이 들릴 정도로까지는 아니고 발바닥 전체 힘을 쓴 상태에서 안쪽 선에 힘을 꽉 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약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힘이 풀어져 있다가 발바닥 안쪽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 살짝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엉덩이가 뒤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이 골반 자체가 세워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쫙 펴져 있는 분들은 1cm만 무릎을 접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골반은 나란히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렇게 골반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골반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옆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사이드로 스케이트를 타는 형태로 스키 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는데 마치 내 엉덩이와 골반이 사각형 박스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계속해서 눌러낸 상태에서 한쪽 옆이 아니라 한쪽 뒤 방향으로 빠졌다가 양발 바닥 안쪽 힘을 이용해서 쭉 밀어내는 힘으로 돌아오세요. 마찬가지 내려갔다가 쭉 키가 커지듯이 돌아오게 돼요. 계속해서 이 발 안쪽부터 허벅지 안쪽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엄지발가락도 바닥을 꾹 눌러보시면 약간 허벅지 안쪽까지 연결되는 느낌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이쪽으로만 다섯 번을 앉아볼게요. 양손 합장해주시고 엉덩이를 옆 뒤방향으로 내리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엉덩이를 뒤로 앉게 해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도. 그러면 바로 엉덩이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다시 돌아오고 저는 여기서 다리를 좀 더 벌려도 발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게 시도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너무 뒤로 가지도 않고 옆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 몸에 중심 자체가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엉덩이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수건을 두 번 접어서 이렇게 반 틈으로 해주시고요. 그냥 서세요. 근데 이 수건으로 방을 닦는다고 생각하면서 엄청 강하게 바닥이랑 발바닥이랑 수건이랑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전이랑 똑같은데 약간 바닥을 쓸고 가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저는 여기서 이동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여기서 이동했어요. 근데 얘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연결을 놓지 않는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골반 너비로 선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런지 또는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바닥 안쪽으로 이 수건을 꾹 누르면서 미끄러지세요. 하지만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정도까지만 갈 수 있고요.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 엉덩이를 밀어내지 마시고 이 뒤꿈치랑 엉덩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안쪽 다리랑 두 다리가 가운데 방향으로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에 몸을 끌어올려주세요. 다시 미끄러지고 미끌미끌 옆으로 보게 되면은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 힘 준 상태에서 척추 모양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가게 되면은 런지 포지션을 하는 거겠죠? 보내고 자 이때 다리가 일직선이 아니라 옆이나 뒤로 가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이 골반이 어느 쪽으로 틀어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라인 그대로 뒤로 빠졌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옆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응용 운동까지 가능하겠죠? 반대쪽도 돌아오고 다시 옆으로. 그럼 저는 벌써 지금 이 양쪽 근육이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중둔근이 사용되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자, 바로 실전표 갑니다. Here we go. 사이드 런지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다리를 내가 발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의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 합장 또는 엉덩이가 뒤로 앉으면서 팔을 앞으로 보내면 무게중심이 앞뒤로 분산돼서 엉덩이의 느낌을 좀 더 찾을 수 있고요. 돌아오게 돼요. 다시 둘. 2 셋. 3 4 Nice shot. 계속해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멀어지고 손이랑 엉덩이가 앞뒤로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뒤로 충분히 앉아주세요. 허리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 골반을 앉게 하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는 이동성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해서 돌아오게 돼요. 다시 하나, 둘,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골반이 밀려나지 않는 훈련이 될 거예요. 돌아오고 보내고 보내고 돌아오고 좀 더 깊숙이 앉아주면서 엉덩이 근육을 늘려보세요. 하나씩 더 가볼게요. 늘리고 늘리고 돌아오고 다음은 바로 이동 갈게요. 여기서 절로 런지 자세를 취하면서 이동 다시 돌아오고 이동 돌아오고 이 발의 접지면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의 형태 그대로 안정성을 취해서 일직선으로 내려가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반대쪽 갑니다. 옆으로 런지. 하나. 뭐하냐? 죄송합니다. 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넷. 오케이, come on, 넷. Yeah. 골반이 밀리면 안 돼요. Here we go. Five. Oh my god. 이런 식으로 런지를 세 가지 형태만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골반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사이드 런지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몸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항상 가동 범위에 대해서 무리하거나 좀 더 과하게 했다가 괜히 안쪽 허벅지가 다친다든지 오히려 엉덩이가 아니라 고관절이나 앞벅지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가동 범위는 천천히 늘려주시길 권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여러분. 좋았어.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예. Yeah. 안녕. 따라라란, 따라라란.